코너에서 선행을 가지 못하면 또 끌려버립니다. 밀어버리면 코너에서 또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고요. 이거는 진짜 기수들이 타기 애매합니다. 정말 강하게 밀어서 선행 갈 수 있는 했을 때는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가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배팅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이제 2024년도 경마 계획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마사에서 연말 정도 되면은 공지사항을 띄울 거예요. 일단 연초에 신정과 연말에 있었던 휴장이 없어졌습니다. 휴장이 없어졌고 딱 휴장이 될 때는 딱 하나 이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이때하고 여름 휴가 때 한 주 이렇게 휴장이 됩니다. 세 번의 휴장을 빼놓고는 나머지가 이제 경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여기에서 또 경마가 또 취소되면은 이때는 또 여름에 휴장 때가 또 없어지는 거고요. 마사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장거리 경주를 좀 시행해라. 왜 장거리 경주를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2024년부터는 조금은 장거리 경주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2년보다는 한 30% 정도 장거리 경주가 좀 많아졌어요. 요건 좀 다행입니다. 매번 단거리 경주만 하면은 좀 박진감도 좀 약간 떨어지고 그냥 너무 쉽게 끝나버리니까 응원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1800m나 2000m 정도 되면은 좀 긴장감도 좀 고조되고 스타트에서 약간 늦더라도 뭐 이 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해서 선두권에 자리 잡고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응원할 수 있고 라스트에 출입하면서 한 번 더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박수를 올리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짜릿한 이런 거에서 배팅을 하잖아요. 그런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역시 뭐 장거리 경주를 좀 늘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요건 상당히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수 자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용병이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병 기수들 안토니오 기수는 거의 뭐 브라질로 떠난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뭐 빅토아르 기수나 다실바 기수 이런 기수들이 연장이 됐다는 소식도 일단 들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마사회에서 2024년도부터 1월달에 경마 계획표를 보니까는 1600m 경주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었던 게 지금은 거의 한 주에 한 번꼴 있고 또 토요일에 일요일에 1600m 경주가 있는 게 또 대부분의 경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1600m 경주는 초반부터 기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조교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코너링을 돌 때 위험하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상가들 입장에서도 1600m 경주를 보게 되면은 가장 뭐 1번, 2번, 3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왜? 정말 자리 잡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또 어정쩡하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밀어서 선행을 가지 못하면 또 끌려버립니다. 밀어버리면 코너에서 또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고요. 이거는 진짜 기수들이 타기 애매합니다. 정말 강하게 밀어서 선행 갈 수 있는 했을 때는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가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배팅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필의 능력과 기술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마지만은 이건 또 운까지 따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경주는 그래도 운이 따라주는 경주는 뭐 20%라고 치면은 1600m 경주는 운이 따라주는 게 40% 이상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1600m 바로 스타트 나와서 코너링을 그렇게 급격하게 도는 이런 경주는 좀 제가 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사에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마필의 안전과 기수의 안전이잖아요. 이런 경주를 하면 할수록 말들이 고장이 나고 기수들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에서 의견을 경마 기획팀에다가 좀 의견을 내가지고 1600m를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됩니다. 마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분들도 자기 재산이잖아요. 마필이 자기 재산인데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1600m 뛰면서 말이 다칠 수가 있는 확률 또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1600m 경주는 제발 좀 줄였으면 합니다. 말들도 많이 뛸 수 없어요. 딱 10마리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1600m 경주는 워낙에 코너링이 심하니까 12마리 뛰었다가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10마리만 뛰는 거예요. 딱
우리가 경주를 뭐하러 1600m 경주를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필의 두수도 부족합니다. 2024년도 경마 계획표를 보면은 친정 연휴도 없고 연말 연휴도 없고 그런데 마필 자원은 부족해가지고 2024년도도 막상 뛰어보면은 8마리, 10마리 이런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14마리 뛰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8마리 이런 경주는 뛰어온 거는 좀 많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마리 딱 출주 취소돼봐. 그럼 7마리가 뜁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뭐 연승시, 복연승시 이런 것도 2차까지만 인정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경마를 날짜만, 경주 수만 늘려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양질의 경마를 할 수 있게끔 고객들이 정말 정직한 경마를 할 수 있게끔 공정한 경마를 할 수 있게끔 편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발 마사회에서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로의 상태도 약간 겨울철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소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필의 조교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조교량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교 시간을 조금 뭐 30분 더 앞당기든가 30분 더 늘려주든가 이렇게 하면서 조교량을 좀 더 늘렸으면 바람입니다. 2024년 이제 계획표가 발표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제가 또 온라인 경마가 이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착착착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버 관리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마사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아직 부족해요. 가장 조금 발전됐다는 거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방송팀에서 열심히 방송을 해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다른 거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조금 더 공정한 경마 하려면은 마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편성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마사에서는 제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